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은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제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장관은 또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토통신은 징용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상당히 큰 모습이죠? 네, 재계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양국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국 정부가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은 양국 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